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브러가 바라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또한 감사한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오늘도 이 하루를 헛되이 살아가지 않고 또한 나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에 경찰관 한 분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경찰관은 교통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일을 하시는 그런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앰뷸런스가 환자를 태우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야 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 교통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교통 정리를 하다가 만약에 그런 앰뷸런스를 발견하면 바로 그 앰뷸런스 앞에서 차량들을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의 영상을 보는데요. 우리가 흔히 비유하듯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자동차들이 양옆으로 정리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앰뷸런스는 아주 무사히 또 빠르게 그 길을 통과해서 병원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앰뷸런스의 역할인 그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와 비슷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드보라가 보낸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와 싸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 드보라가 바락을 향해 사람들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때 드보라가 바락을 향해 외칩니다. 자,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드보라가 바락을 향해서 여호와가 저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싸우러 나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유다 지파를 향해 전쟁을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하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다 지파는 전쟁 가운데 승승장구하면서 그들의 기업을 차지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1장 19절에 이르면 이 전쟁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청동기를 사용하는, 이제 막 청동기에서 철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철병거를 가진 주민들을 보면서 유다 지파는 싸움조차 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대로 그들의 기업에 이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진 무기에 비해서 철병거는 아주 강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병거를 낮은 지대에서 치고 있으니 위에서 공격하는 쪽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골짜기로 내려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스라가 무엇을 갖추고 있습니까? 네, 똑같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지금 다볼산 위에 있고 시스라의 군대는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 철병거를 갖추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드보라는 지금 바락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너는 내려가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에 바락은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호와께서 바락에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바락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스라의 군대를 무찔러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락 앞에서, 즉 바락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시스라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언제 어느 시점에 발하여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락이 다볼산 위에 있을 때 그 일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시스라의 군대가 바락에게 상대하기 위해서 전열을 갖출 바로 그때에 미리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락이 그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시스라의 군대를 향해 돌진할 때 그 바락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의 눈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락이 시스라의 병거와 군대를 계속 추격하여 갔을 때 결국에는 그들이 처음 진열을 갖추고 있던 그 하로셋 학고임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 칼에 엎드려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지파는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을 보고 싸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그들의 기업에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바락은 어떻습니까? 바락은 철병거를 갖춘 그 시스라의 군대를 향해 돌진에 내려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철병거를 직접 상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바락은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내 앞에 철병거가 보여도 나의 발걸음을 그곳을 향해 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청동기를 사용하는 이스라엘과
철을 사용하는 가나안 민족이 붙으면 이스라엘이 객관적으로 100번 질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미리 다 제거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혈입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의 진군을 할 때, 그들이 그 철병을 마주할 바로 그때에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떼어야 할 믿음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십시오.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떼십시오. 돌진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눈앞에서 행하신 일들을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앞에 있는 그 철병거를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님께 보여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그 환우분들의 왕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바울 청장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젊은 부부 공동체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젊음의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또한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